다음 날.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. 설을 앞두고 그들만의 조촐한 파티가 열렸는데요. 익숙한 목소리에 더 익숙한 이 뒷모습 기억하세요? 헤르만 씨의 시선이 멈춘 곳에는 바로 당신은 한국인입니다에서 처음 만났던 주인공 아리 씨가 있었는데요. 아리 씨, 전보다 더 밝아진 모습이네요. 노래 실력도 더 좋아진 것 같죠? 아리 씨, 여전히 멋있죠? 무대에서 내려온 아리 씨를 헤르만 씨가 찾아가는데요. 선생님 어떻게 잘 지냈어요? 잘 지냈어요. 한약 먹어서. 예, 그럼 지금 어디 지금, 다녔어요? 지금 내가 저기 병점에서. 병점요? 예. 방송 1회 때 나갔던 아리 씨 아니세요? 예, 맞습니다. 아, 그런데 어떻게 그 선생님이라고 하세요? 예, 원래 인도네시아에서 때 한국 가기 전에 헤르만 선생님이 한국말 많이 알려줬어요. 그때 한국말을 가르쳐준 선생님이세요? 예, 예, 맞습니다. 많은 도움을 받으셨어요? 예, 예. 그 어떤 도움을 받으셨어요? 한국말도 알려주고요. 그리고 한국 문화도 배워주고요. 그리고 음식 같은 거나 다 알려줬어요, 선생님이. 같은 회사 같이 일하시면 아마 내가 잘인 것 같아요. 행복하고. 같은 회사 같이 일하면? 그래. 네. 왜요? 진짜 같이 일하고 싶어요. 왜요? 저게 좋은 사람이니까. 같이 예. 일하고 싶어요? 예. 한국말도 다시 또 배워줘요. 언제 만나도 기분 좋은 만남에 함께 노래도 불러보는 두 사람.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아리 씨와 헤르만 씨. 앞으로도 우정 영원하세요. 설날 아침, 헤르만 씨가 눈을 뜨자마자 달려온 곳. 바로 인근에 사는 친구네 집인데요.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. 낯선 한국에서 만나 인연이 된 인도네시아 친구들인데요. 모두 고향에 갈 수 없는 처지라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것만으로도 외로운 명절을 보내는 이들에겐 큰 위안이 된다고 합니다. 이때 헤르만 씨가 슬그머니 자리를 뜹니다. 헤르만 씨 당당하게 떡국을 들고 갑니다.